바람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랜 세월 훌륭한 동력원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고대로부터 특별한 도구 없이도 바람의 힘을 이용해 선박을 운행해 왔으니까요. 특히 바람 에너지를 이용해 곡물을 분쇄하거나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했던 풍차는 기록상 7세기 무렵에 등장해 증기기관이 발명되기 전까지 토지경제의 중심축으로 활약하며 간척사업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현대의 풍력발전과 유사한 원리의 풍력발전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기존의 방식처럼 바람에너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가진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는 것인데요. 육지에서 발전하는 육상풍력발전과 함께 육지보다 바람이 풍부한 바다에서 발전하는 해상풍력발전도 주목받게 됐고, 현재는 바다의 구조물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까지 등장하며 바람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의 역사는 무궁무진하게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눈부신 기술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지며 고층 빌딩 사이에 바람을 활용해 발전하는 빌딩풍 풍력발전기, 면적이 좁은 도심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는 날개 없는 풍력발전기 등 상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풍력발전 방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되고 있다고 하네요. 풍력발전의 미래, 기대되지 않으세요?